나 초딩이야. 나 초딩 거의 오만지라는 것 같아. 선배님 저희 좋아하는 사람 있던데. 아인슈타인. 오케이. 아예 안 했다. 전좀 늦게 찾아와서 와우. 모르겠어요. 예? 전 모르겠던가요? 자, 일단 제목은 더 The Wagon. 됐습니까? 다 같이 I put a heavy box in my wagon. I put a heavy box in my wagon. I put my wagon along the path. I Put put my my wagon along the path. My wagon got stuck in the mud. My wagon got stuck in the mud. I pulled and pulled. I pulled and pulled. My wagon was still stuck. My wagon was still stuck. I pushed and pushed it. I pushed it and pushed it. My wagon was still stuck. My wagon was still stuck. 와우, 그렇죠. 계속 같은 문장 두번 나왔다. 재수. My friend Lisa came to help. My friend Lisa came to help. I pulled and she pushed it. I pulled and she pushed it. The wagon rolled out of the mud. The wagon rolled out of the mud. Suddenly, 썩은 니 말고요. Suddenly, Lisa was in the mud. Lisa was in the mud.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풋의 3단 변신. 그렇지. 풋풋 풋이죠. 풋풋풋. 풋풋풋. 풋의 3단 변신은 모든 무슨 씨는 뭐 한다? 그렇죠. 무엇은 하다 씨는 3단 변신한다. 됐습니까? 첫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고? 원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녀석은, 그렇죠. 과거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씨라고 합니다. 지인이 표정이 별로 뭐래? 얘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는 중학생이 되면 과거 분사라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입장 바뀐 어떤 씨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자, 풋의 원래 뜻은 노타죠. 그렇죠. 노타 두단데,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놓았다란 뜻이겠죠. 놓았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내가 얘를 풋했어.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세 번째 녀석은. 얘는 그러면 그렇죠. 무슨 뜻이다? 그렇죠. 놓여진. 이때 놓여진. 놓여있는. 어떤 놓여있는. 있습니까? 선생님 앉아주실래요? 자, 선생님 마찬가지로 오늘이 뭐 했냐면은 1호를 끝냈어, 드디어. 그럼 C의 1호를 넣어놓을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지인, 잘 들어. 나중에 또못 알아듣겠다 그러지 말고. 모든 가요? 화장실은 뭐 한다? 왜? 모든 선생님 지금 몇 화장실은. 시예요? 니 패드 보든지, 컴퓨터 보든지, 4시 PC를 체크하고. 자, 모든 화장실은 뭐 한다? 3단 변신한다. 원형, 과거형,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메이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이크도 하다시죠? 메이크가 3단 변신 어떻게 한다?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이렇게 합니다.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그럼 메이크는 원형이니까 원래 뜻인 만들다. 얘는 과거형이니까 만들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들어진. 에헤이. 입장 바뀐 무슨 시? 어떤 시란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뭐야? 얘는 뜻은 만들어지다가 아니고 엄마야. 그렇죠. 얘는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야. 그럼 어떻게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I make pizza 이렇게 다 치자. 그러면 내가 뭐 한다는 얘기? 내가 피자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피자 입장에서 문장을 바꿨으면 피자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피자 입장에서 문장을 똑같은 문장 쓰면 피자가 여기 만들어진다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떠니야, 어떻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자, 계속해서 무슨 말이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만들어주는 녀석 방법을 가르쳐줄게. 자, 해피의 뜻이 뭐지?
해피의 뜻은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지? 그치? 그러면 그는 행복하다 하고 싶을 때 여기다 뭘 쓰면 되지? 그쵸? is를 쓰면 얘가 얘 혼자 있으면 행복한인데 얘 합치니까 뭐가 됐어? 행복하다가 됐지. 어떤 happy, 어떤 행복한, is happy, 어떻다, 행복하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똑같아. 피자가 만들어진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다? 피자 is made 하면 된단 말이야. 이러면 이게 만들어진다가 된단 말이야. 나에 의해서란 말 붙이고 싶으면 by m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옛날에 우리 교실이 어떤 방향이었냐면 학생들이 전부 이쪽 오는 거 내가 여기서 수업을 했어.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설을 지나고 왔더니 그쵸? 애들이 전부 이쪽을 보고 있고 내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꾸 옆을 봐서. 어? 자, 문만 열리면 애들이 자꾸. 미역해 날도 미역해. 그렇죠. 미역해들 같아.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 이제 급기야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자랑스럽게 손 들고 있어. 그러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끝은 못 내겠죠, 그쵸? 네. 시간상. 감사합니다. 수업시간 종이도 있어요? 네, 수업시간이 수업하는 날은 종이도 있잖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그니까? 지인이 근데 수요일 날 빠질 수가 있지. 어. 부모님이 쉬는 날이 수요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수요일 말고 다른 날로 수업하는 요일을 바꿀 수도 있어. 월요일은 그대로 할 거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일단은 그러니까 수요일을 할 건데. 자, 내가 근데 이 설명 지금까지 설명을 왜 했냐? 이 푸시 첫 번째 녀석일까? 두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일까? 그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푸시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어. 네? 그렇죠? 푸시 푸시잖아. 어, 3단 변신을. 그렇죠? 메이크는 좀 다르잖아.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고는 셋 다 다르지. 네. Go, went, gone.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다 외워져 있을 거야. 95개. 여기 다 외웠잖아. 어, 덜 외웠어? 네? 한번 시험 칠까? 아니야. 빌드. 그렇죠? 좋게 나와야지.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고요. 걱정하지 마. 맞습니까? 선생님 바구니가 눈 마주치지 말고. 네. 뭐, 아, 눈 마주치지 말자. 어, 그렇구나. 네. 자, 그래서 몇 번째 녀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헤비의 뜻은 뭐든 거야, 헤비? 무거워. 그렇죠, 헤비는 무거운이죠.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 그럼 왜건이 계속 나오는데, 왜건이 뭐든 가요? 그렇죠. 마차 뭐 이런 거, 마차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 꼬맹이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잖아. 서양 꼬맹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수레 같은 데 장난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당에서 끌고 다니는 거. 그 카트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웨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싣고 끌고 다니는 도구를 보고 뭐라 한다? 웨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pull 뭐든가요? 어, 당겼다. 당기다 이 말이죠. 어? 근데 pulled니까 그렇죠. pull의 3단 변신은 pulled. 규칙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고 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변하는 ed를 붙이는 애들은 규칙 변화라고 그러고 put 뭐 이런 애들 보고 불규칙 변화라고 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along은 뭐 뜻인가요? 그렇죠. 뭐뭐를, 예,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따라서. 그렇습니까? 뭐뭐를 따라서. 자, 지도 같은 거 보면, 하늘에서 보면, 도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하늘에서 봤어.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 그렇죠?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건 along the road가 되는 거지. along the road. along the street. along the street가 뭔 뜻이겠어요? 스트리트. 길을 따라서 이 뜻이겠죠. along the street. 그럼 along the river 한번 보겠어.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along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the path. path 볼까요? path는 뭔 뜻이던가요? path. 아무도 안 살았다.
그렇죠. 여기 전부 다 딱밤, 콜. 딱밤 닭? 패스는 길이죠, 길. 됐습니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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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니까 하늘에서 보면 패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스트리트는 좀 넓은 거고요. 됐습니까? 로드는 그냥 모든 길을 다 얘기하는 거고, 패스는 좀 오솔길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길을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덜러 패스 하면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길을 따라서 됐습니까? 길을 오솔길 따라서 내가 pulled my wagon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wagon got stuck in the mud. 어쨌든 pulled는 과거형이죠. got은 과거형이죠. 그럼 이 뜻은 몇 번 되는 것이? 그렇죠, 과거형. 두 번째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put, pulled, got, pulled, was, pushed, was, came, pulled, rolled, was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형으로서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라는 게 있어요. 규칙구. 시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건 같은 형태로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됩니다. 왜? 이것들이 자꾸 지연수를 쓰고 있어. 어, 30분까지 수업 해버린다. 아, 뭔데? 야, 30분까지 수업 안 할 거야. 한번 해봐. 왜 우리가 30분 거야? 잠깐만, 니들 오늘 시험 없었나? 없었는데요? 아, 시험 있었다. 어? 한번 있어봐. 아이씨. 한번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뭔 시험이야? 네. 맞네! 시험 있었네! 아! 시험이야? 시험이래요! 평화롭게 이어폰이 있어 봐봐. 뭐 평화롭게 있어? 멋진 척하는 거지. 내가 시험 치는 동안 이런 거 수업 나온다니까. 아니. 왜? 오케이. 그래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톡인데요. 스톡. 뭔 뜻이던가요? 이건 뭐 봐라. 스톡. 스톡. 뭐라고? 스톡. 스톡은 꼼짝 못하는, 이 말이죠. 꼼짝 못하는. 걸린. 뭐 걸려있는. 걸린. 꼼짝 못하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걸린.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get에 대해서 선생님이 거기 시험지 들고 온대요. get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요. get 뒤에 무엇이라는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무엇을 뭐하다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봤다라 했죠. 그렇죠? 근데 get 뒤에 지금은 무슨 시가 있어? get 뒤에 지금 무슨 시가 있어요? 그렇죠. get 뒤에 뭐가 오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뜻이다? 얘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get 뒤에 무엇? 뭐 get a red balloon. 한번 뭐야? get a red balloon. red balloon은 봤다,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I get happy 하면 뭔 뜻이야? I get happ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인가? I am happy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전번에 get의 뜻이 많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get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be 동사로 바꿨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ud는 뭐든가요? 그렇죠. mud팩 아시죠? 그렇습니까? 다이소에 파나? 그 다음 I pulled and pulled. 자, pull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was still. My wagon was still stuck. 자, was는 다들 아시죠? 네.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 원래는 현재 시제면 it is인데 is의 과거형이 뭐다? was란 말이죠. It was. 그 다음 still은 뭐든가요? 저 훔치다. 옜다 훔치다. 옜다 훔치다. 예. 스틸은 여전히 아직도죠. 여전히 아직도. 어, 안 써놔도 돼요? 오, 스틸은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죠. 여전히 아직도. 그래서 스틸 뭔 뜻이었어요? 스틸? 아니 스톡? 스톡?
걸려있는 이었죠. 꼼짝달싹 못하는 무슨 씨였어? 어떤 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랑 합쳐서 was랑 합쳐서 걸려있었다 라는 하다 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어찌 걸려있었다, 어찌 걸려있었다, 어찌 어찌 걸려있었다, 어찌 아직도 그 걸려있었다. 얘는 무슨 씨야? 어찌 씨죠, 어찌 씨. 부사.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푸시는 뭐의 반대말이던가요? 그렇죠. 풀의 반대말이죠. 그럼 푸시의 뜻은? 밀다, 누르다. 됐습니까? 밀다, 누르다. 자, 풀. 내가 얘를 풀 하려고 그래. 내가 얘를 풀 하려고 그래. 풀. 그렇죠? 얘를 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얘 뒤에서 풀 해. 얘 앞에서 풀 해. 그렇죠? 여기서 풀 해. 그렇죠? 어? 내가 얘를 문을, 알겠죠? 내가 얘를 푸시해서 놀러 보내려고 그래. 그럼 얘 뒤에서 푸시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리사가 그 장소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 짓을 왜 했나? 푸를 하려고 그러면, 푸를 하려고 그러면 그 물체의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푸시하려고 그러면 그 물체의 뒤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y wagon was this though. My friend Lisa came to help. came은 원래 형태는 뭐였는데? come이었는데 come의 3단변신 come, came, come 입니다. come, came, co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o help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둘은 잘 알고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너는 이제 별로 못 들었죠. help의 뜻은? 그렇죠, 돕다죠. 근데 뭐뭐 하다시 앞에 뭐가 붙으면 투가 붙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그렇죠.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투가 붙으면 뭐뭐 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가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고민해와야 될 건 이 네 가지 뜻 중에 우리들은 무슨 뜻일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to help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물었어. 그럼 나는 답을 하나를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드디어 얘 뜻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얘는 뜻이 네 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뭐 했다? My friend Lisa가 came 했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help가 왔으니까 이 중에 어울리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리느냐. 됐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이 네 가지 뜻이 뭔지를 적어놔야지 고민도 할 수 있겠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자, 지금 뭔 설명하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meet you라는 말 있다 치자. meet you. meet you. meet you는 무슨 뜻이에요? 만나. 너를 만나다 이 뜻이죠. 너를 만나다. 근데 여기다가 얘를 하나 붙이죠. to meet you 하면 너를 만나는 것,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기 위하, 너를 만나서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앞에다가 I'm happy를 넣었다 치자. 그럼 I'm happy to meet you가 완성됐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뭘 뜻이야? 만나서. 그렇죠. 만나서 행복하다 이 말이죠. 뭔가 뭐고 해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엔 I'm happy 말고 여기다가 I want를 넣었다 치죠. I want to meet you. 이번엔 나는 뭐한대? 원한다. 너를 만나는 것을. 됐습니까? 너를, 여기서 I'm happy to meet you는 너를 만나서 행복해지만 I want to meet you는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It's time을 넣어서 It's time to meet you. 이건 뭐죠? It's time to meet you. It's time to meet you. 이건 뭐죠? It's time to meet you. It's time to meet you. 그렇죠. 너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다. 만날 시간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I went to the park를 집어넣었다. 진짜. I went to the park to meet you. 이렇게 썼어. I went. 내가 뭐 했대요? To the park. 공원으로.
그 두 개를 만나면 위하여. 내가 이거 바꿨었습니까? 안 바꿨었지만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뜻이 다 달라지죠. 그쵸? 이런 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던가 이런 걸 보고 투 부정사라고 해요. 근데 난 투 부정사란 말을 안 써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투 부정사라고 그러면 애들이 자꾸 뭘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원래 명칭은 투 부정사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전부 다 아, 뭘 안 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건가 봐. 그렇게 잘못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투 하다 또는 투 두라고 자꾸 얘기해. 투 두 이렇게 얘기해요. 투 뒤에 하다 씨가 온 거는 뜻이 네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pulled and she pushed 했고요. 또 wagon rolled out of the mob. rolled는 원래 형태는 뭐겠어요? rolled의 원래 형태는 roll이죠. 그 다음에 out of는 무슨 뜻인가요? 뭐뭐 밖으로 란 뜻의. 자, 여기에 out of하고 똑같은 짓 하는 단어가 저 위에 있었는데 out of the mob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out of하고 똑같은 짓 하는 게 뭐 있었더라 여기에. 그렇죠. along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in도 있죠. 그렇죠. 자, in, along, out of 공통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 그렇죠.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 반대말은 into겠죠. 그럼 into의 뜻은 into 뭐 안으로, out 밖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ddenly 뭔 뜻인가요? 아, 이상하게. 이상은 그렇죠. suddenly의 뜻은 갑자기도 갑자기. 자,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 시. 됐습니까? 그러면 sudden은 무슨 뜻이지? sudden attack. sudden attack이 뭐지? 모르겠다. sudden은 갑작스러움이죠. 갑작스러움. 그럼 sudden은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내가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싶겠어? 무슨 시에 뭐 붙이면? NY. 무슨 시에 뭘 붙이면? 어떤 시에 N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찌 시 된다. 친절한. 친절한 too kind, 친절하게 kindly,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어떻게? 운 좋게도, 어찌? 운 좋게도 luckily, 그렇습니까? 친절하게, 어떻게 줘 이건? 그러니까 친절하게는 어찌 시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kind는 어떤 시라고. 그러면 nice는 멋지죠? 그럼 멋지게는 뭘까? nicely. 됐습니까? 나쁘는 bad죠. 나쁘게는 badly. 됐습니까? 선생님 또, 빨리 적응시켜. 됐습니까? Lisa was in the mud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단어 카드를 완성시켜 놓겠죠, 제가.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단어 카드까지 공부해 두세요. 단어 시험 칠 거니까, 예. 예, 문장은 아직 안 하죠. 단어 어떤 걸 쳐? 단어? 저 오늘 완성시켜 놓겠죠, 얘를. 좀 딱 만들어 놓으려고 준비해 놨잖아. 그래서 이걸 내일 시험 친다고요? 네. 이거 만들어 놓고 오늘 가서 공부하라고요? 그렇죠. 내일 시험 칠 거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기는 뭐. 한번 안 해봐, 선생님.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둘이 조성조 사이였어? 몰랐네. 여기 가세요. 이름 썼지? 이름 써야지, 누나. 예? 네? 아니. 이거 옮겨야지.
채점한 거 다 받아갔나요? 저기 저기 있어. 욕은 하지 마시고. 어? 아니 이거 눈을 좀 뜨고 다녀. 뭐하니? 네. 구경하고 있다. 시험 완전 국가 누마. 어? 시험 완전 국가 누마. 엄마. 스크린 안 해. 좋겠네. 사장님 거기서 수업 하시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왜? 아, 이렇게 매치했어요? 이거 없는 거 아니세요? 자, 덜친 것은 이따가 만미에 하시고요. 수업 시작합니다.